이 세상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뜻이 같은 사람을 서로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뜻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본래대로, 본래대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아주 많이 망가져 버렸는데,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그 뜻이 자꾸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고 새로운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열심히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치유.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는 요 근래에는 이제 11년째 되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민 간 지는 71년에 갔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에 92년에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97년에 이 박사님하고 함께 이 뉴스타트 운동을 한국에서 함께 하다가 2008년에 또 브라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확신 때문에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제가 워낙 거기에서 의대를 마치고 브라질 말 포르투게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한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하는 일을 이 박사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이곳보다 훨씬 적지만 질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물론 이곳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야 있지만, 그러한 기반들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 비만인 사람들이 꽤 들어오고, 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등등 여기하고 뭐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대신 비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그 비만 있는 사람이 또는 혈당 높은 당뇨병 환자가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가지고 싶은 또는 얻고 싶은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살좀 빠지고 또는 혈당 내려가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들 합니다. 왜? 결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적이 아니고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만, 혈당 높은 것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뚱뚱하고 그 저울 위에 올라가면은 근수가 꽤나 나가고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 또는 어떤 식이요법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해요? 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옛날부터도 그런 것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서 못하다가 브라질에는 이것이 참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겨울에 어떤 과일이 싱싱하게 나무에서 달립니까? 안 달리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사시사철이 없으니까 있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기후가 좋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있는 곳의 기후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에도 어느 때나 나무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여러분들 주렁주렁 어떻게 느껴졌어요? 주렁주렁 달린 것. 하나 그거 주렁주렁 보여드릴게요. 이 야자나무죠? 이게 야자수인데 야자수도 뭐 수백 종류가 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사이 베리 들어보셨어요? 잡숴보셨어요? 어? 아사이 베리를 한국에서 잡숴보셨다고요? 그럼 그거는 짜갑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가 성분이 들어있는 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맛이 가짜라는 거예요. 맛이 왜? 가공을 너무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분말 그런 식으로 잡수셨을 거예요. 아니면 캡슐에 들어있는 것. 아사이 베리가 사실 베리라 아사이 베리라고 하지만 아사이 그 베리 종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야자 나무에서 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렸나 보세요. 재밌는 것은 저 방울 하나하나마다가 열매인데 껍질이 약한 뭐 5mm? 그리고 그 안은 전체가 다 씹니다. 그래서 저것을 따가지고 이제 물에 살짝 불렸다가 기계에다 넣어서 돌리면은 씨하고 그 껍질 있는 부분하고 서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 껍질 쪽의 것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수신 건 뭐 한 거냐? 저거를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 열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 영양분들이 열에 의해서 손실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캡슐로 잡수시죠. 분말로. 제가 언젠가 호주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국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사이 베리 많죠? 처음에는 제가 그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사이 베리. 근데 아사이는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아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싸죠? 많이 삽니다.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네 보내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부부가 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부인 되시는 분이 약한 15년 정도 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데, 어딜 갔더니 이 아사이 베리 캡슐로 들은 걸 먹으면은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비싸게 그 캡슐들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하나를 잡수시니까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진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보고 좀 보내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속으로는 재밌게도 생각하면서, 이야, 이건 아닌데. 아싸이가 잠자게 하는 성분이 없는데도 잠을 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그건 뭐라 그래요? 위약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선생님, 제가 충분히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사이 베리를 사발로 먹습니다. 근데 참안 오던데요. 그랬더니 이분 김새서요. 저희들은 저걸 사발로 먹습니다. 큰 사발에 그거 뭐 말리고 그런 것 없이 갈아서 이 뭐라고 하죠? 이 죽은 좀 그런 즙 아니죠. 즙은 뭐 물기가 많고 아주 이 걸쭉한 것보다도 더된 거. 씨는 못 먹으니까 저거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패션 프루트도 조금 섞고 꿀 섞고 그러고 먹으면은 한말로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런데 저걸 한 알에서 한 씨가 나오는데 저 씨를 또 한번 뿌려보세요. 몇 나무 생길까요? 폭발이요? 묘판. 그러니까 이한 나무에서 나온 씨를 다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4년 지나면은 저렇게 돼요. 그러면은 열나무 씨를 뿌렸어요.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말도 못 하겠죠? 이런 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어떻게 있게 하려 하셨느냐 하면은 풍성한 생명을 있게 하려 하셨다 그러셨어요. 제가 드디어 바이아에 가서 농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풍성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도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40여 명이 1년 12달 계속 먹어도 축나지 아니하는 풍성한. 여러분들도 풍성한 건강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생명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는 건강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서 받아 가시는 것은 알고 보니까 풍성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있는 사람한테 사망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전혀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식물을 통해서 얻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너무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왔으니까 마누라 자랑도 좀 해야죠. 그곳에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에 작년 2월이네요. 작년 2월. 이 옆에 제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추? 이 덩어리가 전체를 뭐라 그래요? 한 여기에서 달려있는 여러. 이 바나나. 바나나도 여기에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주저리.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어요. 한 덩치? 여기 이것을 이제 브라질 말로는 뽀뽕야라고 부릅니다. 뽀뽕야. 이 뽀뽕야를 반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되죠. 요게 씨고 요 씨 하나를 심으면 또 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4년 정도 지나면은 또 달립니다. 이거를 삶아서 먹으면은 소금 조금 넣어서 삶아 먹으면은 진짜 와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든든하고 든든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 나무에서 보통 4개 내지 5개가 달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느 정도나 심을 수 있겠어요? 와.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와입니다. 와. 왜? 내가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상표를 붙여주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야말로 와,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뉴스타트 하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들을 많이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2월 달에 프로그램을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이 밭에다가 거기서 밭 하면은 여기하고 좀 이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 몇 평, 몇백 평, 또 몇천 평 그러잖아요. 거기서 밭 단위를 하면은 적어도 몇만 평 넘는 단위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가꾸고 있는데 도마도를 심었어요. 심는 그 방법들이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거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고 도마도와 모든 걸 어우러져서 심었는데 이 도마도들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어느 것은 이제 익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이 오신 참가자분들이 운동 시간이 됐으니까 운동하러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몇 킬로나 어느 정도나 걸을 거냐.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그래요. 그 정도 걷고 나면은 나한테 무슨 결과가 올 거니까 아 어떠한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동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활동을 할 겁니다. 브라질에는 특별히 이렇습니다. 일과 운동을 완전히 따로 뛰어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스트레스고 운동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재미나고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 심어놓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그 따서 담을 만한 통들 이걸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서 여기 도마도 열린 거 보이죠? 따시고 싶은 대로 딸 만큼 빨갛게 익은 것들 다 따세요. 애들을 포함해서 뭐 어른이고 뭐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도마도를 따러 간 거예요. 따서 주워 넣고 하면서 참 재미난 게 아프신 분들도 따서 거기다가 넣으려니까 얘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많이 따려고 다 집어넣고
근데 낮에 햇볕이 좀 강하고 이제 더우니까 땀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참 브라질 사람들은 그렇게 싹쓸이는 안 해요. 한국 분들처럼. 한국 분들 뭐 갖다 놓고 하려면 그야말로 싹쓸이 하죠. 익지 않은 것도 따고. 그래서 각자 땀만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땀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마시고 싶고 운동을 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기가 딴 거 이걸 바라보고 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씻자.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한 부분은 씻어서 샐러드, 샐러드로 사용하고 다른 것은 이 도마도를 반 잘라서 소금 살짝 쳐가지고 말리고 또 다른 것은 스파게티나 라자냐 같은 거 먹을 수 있도록 그건 뭐 만든다? 소스 만든다 그러나요? 그런 소스 만들어서 병에다 넣어서 보관해 놓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들을 함께 다 같이 하니까 재미있고 하고 난 보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얘기, 뉴스타트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 의미, 뜻이죠, 뜻. 뜻 있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한 병씩 나눠 가고 브라질로 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참, 이 풍성함.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뭘까요? 감이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생긴 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 저 아보카도가 수십 그루가 한 나무에 100여 개 이상씩 달려 있어요. 네? 여기 흔하지 아니하니까 저기는 흔해서요. 그야말로 공짜. 공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저거 뭐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따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게 떨어지면은 먹을 때 되면은 떨어져요. 그거를 주워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놓으면은 조금 말랑해지려 할 때 그때 이제 잘라 먹으면은 저걸로 뭐 빵에다가 발라서 먹을 수도 있고 멕시칸들이 하는 과카몰리도 해서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그 아사이하고 같이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브라질은 그야말로 과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과일 천국. 저희 밭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약 한 15종류에 되는 가지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백 그루씩 심겨져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시면 오세요. 그러면은 눈이 안 와서 재미없겠어요. 예? 눈이 안 와서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눈이 없어서. 예. 그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재미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런 풍성한 것을 한번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11절 12절 보면은 이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들 씨에 초점 두시기 바랍니다. 씨. 썩지 않는 씨 있어요? 썩지 않는 씨. 있어요, 여러분. 밤 안 썩어요? 뭐 하면 안 썩어요? 싹이 나면 안 썩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싹이 나면 안 썩는데 썩어야지 싹이 나요. 어느 씨도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썩지 아니하는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막 각기 종류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한 가지 음식 만나 먹고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씨가 진 그 풀들 그리고 이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마다 또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그 찰옥수수도 뭐 무슨 색이죠? 미색 찰옥수수도 있고 보라색이랑 점박힌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옥수수만도 수백 종이 됩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도 그러니까 아보카도도 수백 종이 있어요. 바나나도 수백 종이 있고 두리안도 수백 종이 있고 여러분들 두리안 좋아하세요? 잡숴보셨어요? 저의 농장에 두리안 수백 그루 심겨져 있어요. 아직 달리진 않습니다. 이제 심은 지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마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주렁주렁. 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심으셨느냐는 그 다음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심어 놓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게 보세요. 첫째,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떻게 심으셨어요? 요새 과수원, 포도과수원, 배과수원, 복숭아과수원 어떻게 심겨졌어요? 한 종류만 착득 심어요. 왜 그렇게 심습니까? 예? 관리하기 좋아서?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진짜 나빠요.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돈 벌려고. 그렇게 안 심으면 돈이 벌릴 수가 없어요. 한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해내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셨을 때 돈 벌 생각하시고 심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절대로 아니죠. 뭐 하고 싶으셔서 심으셨어요? 예? 생명이 끊임없이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주신 직업이 뭐예요? 주신 직업 정원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 놓으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잘 지키고 잘 다스리고 그래서 돈 벌라고?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과 서로 나눔, 이렇게 살라 하셨죠. 근데 이 세상이 창조주의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 정반대되는 존재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 뭐 하게 됐습니까? 있어야 돼. 뭐가? 돈이라는 게 생겼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동산을 지금 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심었는데 그거 뭐 하려고? 첫째는 제가 부자니까. 부자죠? 저렇게 많이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가 부자가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부자는 돈 많고 뭐 별장도 몇 군데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뭐 개인 비행기도 있고 등등, 통장에는 뭐 주식은 또 등등 그런 걸 많이 소유하는 게 부자인데, 진짜 부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을 모두 다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즉 건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사망의 세력이 이것을 망가뜨렸어요. 이것을 망가뜨렸는데, 그래서 너무나 사막이 되고 황폐하게 되고 이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백성을 만드신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풍성한 거 주겠다 그래가지고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아주 초창기에 그리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 땅을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그 뭐라 그러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너희들이 가서 다 둘러보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은 그 아름답고 좋은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뭐 하도록? 빨리 그것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열두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보고서 올 때에 뭐 하고 왔느냐? 참
거기 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 모세가 그랬어요.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다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에 도착해 가지고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뭐 한 거예요?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은 어떠한 땅이었다? 풍성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석류, 무화과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사막에서 만나만 먹던 사람들한테 이러한 과일들은 어땠었을까요? 좀 색다르니까. 우와, 이 땅을 뭐 하자? 우리 들어가자. 이러할 마음이 당연히 나왔어야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백성들이 뭐까지도 얘기를 했느냐, 정탐꾼들이. 여기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젖, 우유, 젖이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젖이 흐를 수가 있어요? 초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들이 먹을 풀들이 그리고 수없이도 많은 과일나무들 또 그 아름다운 꽃들 그러니까 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한 것들 그리고 여기 실제적으로 과일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여기에 있는 이 아주 견고한 성읍들 거기에 사는 아주 강하고 힘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문제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지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항복시키고 점령해야지만 된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군사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맨날 매 맞고 복종만 당하고 정말 군기는 꺾여도 이만저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암하고 싸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의 기술로서 암하고 싸운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막내 처남을 고환암으로 87년에 22살짜리 막내 처남을 잃었어요. 성파울로에서 해야 할 모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또
그것이 안 된다 해서 자연치료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과는 생명을 그 숨이 끝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주관하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세상 구조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것처럼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암으로부터 낫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 하겠다? 능히 이기리라. 왜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뭘 믿고? 강 큰 사람이죠. 그렇게 힘센 사람들, 그 큰 성읍들 있는데 무기 하나 없이 뭐 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들의 질병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박수! 이게 뭐 뉴스타즈 잘 해봐가지고 건강식점 뭐 진짜 맛은 없지만 병낫기 위해서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운동하기 싫어도 하려니까 뭐예요? 열심히 하고 그 맛 좋은 커피도 못 마시고 이제 뭐 마시신 세 됐어요? 맹물이나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열심히 해서 병 나봤자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행이에요. 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휴 이걸 먹어야지만 뭐 할 테니까? 건강할 테니까. 물 마실 때도 기쁨이란 없고 물 마시면서 뭔 생각 날까요? 따끈따끈한 저는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한 이 이야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그리고 야곱한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는 상관없이 뭐 한다? 내가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이것을 믿은 그 약속을 믿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들어가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길로 양쪽에는 물이고 거길 통과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 해야지 요단강이 갈라질 판이었느냐. 갈라진다는 약속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얻을 텐데 이 앞에 맨 앞에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뭐 해야 돼요? 발을 물에 담가야지만 돼요. 담그는 순간 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 그 약속을 내 걸로 확실하게 잡고 잡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그 순간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저희들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그 가나안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 가서 죽지 않고 산대는데 좀 지겹지 않겠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뭐 하라고요? 보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것이 확실히 다가오게 되시기 바래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할지니라. 보라.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맛보면서 갈 수 있는 일일까요? 언제 내가 이것을 맛보면서 갈 수 있을까요? 믿는 순간. 믿는 순간. 저희가 농사 짓는 방법이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심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배운 것은 과일을 먹는 사람은 그 씨를 심어야 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마다 모든 씨를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지 아세요? 갖다 다 심어요. 그럼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거름이 되고 수없이 많은 씨들을 심으니까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것만 남겨두고 성실하지 못한 것들 한 이 정도 자란 다음에 분간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들은 잘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누워놓으면은 얘네들이 다 거름이 돼요. 거름이. 그렇게 하면은 거름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 나무 심고 그 바로 옆에다가 망고 나무 심 망고 씨 심고 그 바로 옆에다가 두리안 씨 심고 씨는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그 옆에다가 파파야 씨도 심고 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세요? 그렇게 심어요. 심고 나면은 거기 뭐 망고 나무 있고 아보카도 나무 있고 두리안 나무 있고 다 있어요? 없지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농부 마음에는 심은 이상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제가 이걸 맛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모든 후손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실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후손들은 다시 뭐 할 것이다? 재창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보시고 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먹는 것도 5, 6년 전에 심은 것을 지금 수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수확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약 한 6천 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드디어 뭐 할 찰나예요? 재창조함을 받을 찰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재창조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재창조함 받은 사람들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뭐 한대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땅에서 상당히 뭐라고 하죠? limitation. 제한되어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저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를 두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기회 안에 이 에덴을 뭐 해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 에덴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것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심어놓고 먹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저거 하나 딱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컴퓨터로 이동을 못해서 하나의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 사진 있는 게 어떻게 오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바나나 드시죠? 한국에도 바나나 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먹는 이 바나나하고 맛이 어떨까요? 저희는 이렇게 익어가는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팔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확해서는 안 돼요. 유통하는 기간 동안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고, 새파란 거. 그러나 새파란 걸 따도 익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새파란 걸 따서 빨리 익지 못하도록 약품 처리하고, 왜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 조금씩 서서히 익으라고. 그래서 잡수셔도 맛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무에서 익어가는 것을 따서 이렇게 하면은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무 처리 안 해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한테 그 창조주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맛을 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면서 뭐하라고?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것 혼자 기뻐해봤자 별 재미 없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아무리 기뻐해봤자 이건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하도 기뻐하니까 제 집사람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브라질 성파울로 이민 가서 성파울로에서만 살고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하도 시내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도 어디서 와? 그러면은 슈퍼마켓. 도마도 나무에서 도마도 달린다는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기기를 항상 이 백미 쌀만 사다가 밥을 해 먹었으니까 그 저희 처갓집에서는 우리 집은 현미 쌀을 먹고 그랬더니 쌀나무가 벼가 백미 생산하는 벼가 따로 있대요. 벼가 여기도 그래요? 아, 모르는 사람. 저는 벼는 항상 현미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집사람으로부터 벼 중에 백미 생산하는 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이게 제가 볼 땐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렇다라면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거 반대했다간 별 재미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니한텐 백미 벼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92년도에 돌아왔고 위마에 가서 이 박사님 계신 데서 한 1년 3개월 같이 90년 말에서 92년 초까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2001년 그 오색으로 이사 온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논들이 많으니까 이삭 익을 때 가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건 무슨 쌀이야? 현미? 커봐 현미지. 아, 이 벼는 현미벼야. 그래서 다른 논에 가서 해가지고 이거 무슨 쌀이야? 현미. 아, 이것도 현미벼. 그렇게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벼는 뭐 한다? 현미를 생산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이아이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파울로로 날르기 시작했어요. 한번 왔다가 한 주일 그렇게 있다가 돌아갈 때는 제 가방에는 항상 과일들 가득 채워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와, 참 맛있다, 좋다. 그런데 거긴 싫어. 그러다가 5년을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넘어가서 2년 전에 아주 그쪽으로 다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면은 이것을 거부하던 사람도 뭐하게 돼 있어요? 이끌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한국에 급히 나와서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은 95세 되신 저희 아버님이 내일 저하고 브라질로 같이 가시겠다고 한 것이 한국에 나온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난 금요일 날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잠드셨는데 그래서 급히 나왔죠. 월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아버님한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형님하고 여기 계속 계실 건지. 근데 형님하고 함께 계시는 것도 형님은 서울에 계시니까 공기 나쁘고 그러니까 속초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으셔서 어머님하고 같이 작년 5월부터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남아 계시고 싶은데 어머님이 이제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랬죠. 아버지, 저하고 브라질 가요. 이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브라질을 가냐. 지팡이 짚으시고 이제 아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리고 추위를 너무너무 많이 타세요. 활동이 적으시니까 추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가냐? 아버지가 가시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비행기만 타시면 갑니다. 야, 내가 어떻게 30시간을 가냐? 이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건강해도 가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와, 아버지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건강한 사람도 30시간 비행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30시간 아니라 무슨 시간이 돼도 그곳으로 가야 하면은 그건 힘든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머님 장례식을 위해서 올 때에 힘든 거 정말 하나 없이 왔어요. 얼마나 이 여행이 저한테는 기쁘든지. 그리고 아버님을 모셔 가셔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번을 못 간다 거절하시더니 어느 날은 장례식 후에 필리핀에서 수입해온 망고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반쪽을. 그래서 아버지 망고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죠 그래? 그래서 때다! 아버지 브라질에는 그 맛있는 기똥찬 망고 한 상자 12개 내지 15개 들은 그 한 상자 4-5불이면 먹어요. 그 4천원 5천원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상자 12개 내지 15개 있는 거 사서 먹으면 그렇고 밭에서 따먹으면 공짜고. 그래서 아버지 두리안 4월에서 6월까지는 진창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모르는 그 수많은 과일들 파파야 우리 밭에서 나오는 거 진짜 맛있어요. 꼬셨더니 거기 넘어가셨어. 제가 꼬셔서 넘어가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창조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정말 정말 기쁘게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날까 못 날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이 기쁨이 영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